예, 시청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요새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포근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부터는 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더니 이제 추워지는데 근데 더 추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치권이죠. 이 정치권의 추위, 정치권의 빙하기는 언제 간빙기를 맞을지, 언제 봄을 맞을지 좀처럼 예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엄청난 추위가 몰아닥치고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권이 유독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예. 상황에서도 늘 객관적인 입장에서 옳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우, 진짜 좀 많이 추워졌죠? 예, 그죠? 저도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요. 요즘 목도리도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요새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이 더 추운 것 같은데, 예.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방을 둘러싸고도 상당한 대립과 대치와 엄청난 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죠. 예? 예. 일단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진복 수석이,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 마시고 좋게 생각합시다. 바로 MBC의 탑승 거부 문제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게 좀 발칵한 모양이에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이 그 국가를 관리하고 뭔가 발표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주 공명정대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예측 가능하게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번에 MBC 못하게 한 거는 뭐라 그러나요? 좀 약간 돌출적이고 준비 안된 아주 좀 임기응변식 조치로 보여요. 이제 그 대통령 전용기에 모든 신청하는 모든 기자들이 타기가 어려운 경우가 예,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는 몇 명을 잘라야 돼요. 그러면 이러이러한데 큰 언론사는 타게 하고 작은 언론사는 못 타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름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준을 발표를 먼저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고 MBC가 어쨌든 물론 저는 허위 보도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지만 허위 보도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MBC만 있겠어요? 그럼 뭐 최근 6개월 이런 기준을 마련하기도 뭐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국익에 관련된 뭐 가짜 뉴스를 보도했는데 대통령실 질의에 답변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고 뭐 이런 몇 가지 아무튼 기준을 발표하고 거기 MBC도 해당되고 어디도 해당되고 어디도 해당되고 여기는 안 된다. 이랬으면 이제 수긍이 될 텐데 딱 MBC만 자르고 그러면 또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 다음 대통령 외국 갈 때는 그때는 누구 자르냐? 아니면 아무도 안 자르냐? 그러니까 이게 국정 운영이 체계적으로 된다는 느낌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뭐좀 약간 진짜 감정 보복 이런 단어가 연상이 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공명정대한 기준을 발표하고 MBC를 안 태웠으면 저는 이제 뭐 잘했다고 평가를 할 텐데 이건 굉장히 좀 미흡하고 미숙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좋게 생각합시다는요. 그거 가지고. 이진복 수석이 어떤 맥락인지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프레임으로 모르겠는데, 예. 공격을, 그러니까 이 야당 의원들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 프레임 공격 자꾸 공격 마시고 좋게 아, 생각합시다. 그건 아마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발표한 게 있을 거예요. 발표한 게 있을 거고, 근데 그 발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제가 이제 그 이해가 안된 거는, 그럼 이번만 그런 조치가 있다는 건지, 다음엔 없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게 불분명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쨌든 MBC가 부적절한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국익 차원에서 조치를 내린 거다. 이걸 이해해달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해해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 뭐 단어 선택이 조금 뭐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요. 김규돈 신부가 지금 SNS를 통해서 이 전용기를 놓고 전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근데 이제 나중에 그김 신부
씨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본인은 이것이 공개될, 그러니까 공개할 의도가 아니었는데 실수로 글이 전체 공개가 됐다 이렇게 해명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덧붙여서 페이스북에 덜 익숙하고 덜 친했다. 나만복이라는 좋은 장치를 발견하고 요 근래 일기장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다면서 왜 그런지 모른다. 가끔은 일기처럼 쓴 글이 전체 글로 돼 있다. 이 나만의 생각이 압축되어 있는데 말이다. 저희 사용 미숙임을 알게 된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들이 이 보통 이제 중생들 영혼을 치유하고 구제하고 저는 그분이 정말 상처받은 영혼 같아요. 신부님이 이제 그 전쟁을 보면 종교인들이 되게 아파하잖아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살인을 해야 되고 이런 거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정말 마음 깊숙이 통렬하게 그 아픔을 공유하고 이런 심성을 가진 분들이 종교인이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종교인들이 많고 그런데 저분은 뭐 마치 이 테러리스트와 비슷한 그런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박수치고 오히려 죽어라 이런 식의 영혼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성공의 쪽 신부잖아요. 성공의 교파. 그래서 저는 교단에서 저런 분은 파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정치인 같으면 제명이죠.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건 신부님이 저런 이야기 했다는 것은 아마 성공회 신부님이십니다. 그렇죠. 성공회 교파할 테니까 예. 거기에서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이런 정치인 제명 같은 뭐 그런 조치를 저는 과감히 해야 되고 아니면 저런 신부님이 국민들 만나는 거를 허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단에서. 그래서 저는 뭐 교단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서 중진 의원들 모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은희 의원이 국정조사 수용 불가 만장일치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 표하고 오셨습니까? 저도 국정조사 하자고 했어요. 하자고 했는데 의원들이 한 열댓 분 모였는데 다수는 국정조사 안 된다. 민주당이 그냥 민주당이 정치 공격의 장을 제공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세요. 이런 인식이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어쨌든 과거 세월호 사고 났을 때 대통령이랑 엮어가지고 대통령 7시간 뭐 분초 단위로 따지고 이번에도 대형 참사가 날 경우에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엮어서 뭐 대통령 4시간 해명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민주당은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공격을 할 거지만 그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는 거고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도 대통령 퇴진의 어떤 계기로 명분으로 뭐 삼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다수 국민들은 그게 좋게 안 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국정조사 그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국회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국회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이후에 이제 언론과 국민의 평가의 몫이고 국회는 뭐 국정조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고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도 그건 또 책임 방기거든요. 근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뭐 다수의 경우에 좀 별로 영양가도 없고 좀 허튼 소리 같고 또 뭐 누가 메모를 했지만 좀 웃기고 있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반응이 들겠지만 또 몇몇 분들은 또 알찬 질의를 합니다. 알찬 질의를 하고 또 좋은 대안도 내놓고 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좋은 대안을 건지더라도 그 국정조사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 하자는 입장인데 저는 사실 특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왜 그러냐면, 지금 경찰 셀프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못 믿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1차 책임자인데, 자기 잘못을 자기가 그렇게 단호하게 자를 수 있겠냐. 불공정 수사하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로 그 불공정 수사 기미가 좀 보였어요. 뭐냐면 소방서장을 입건했거든요. 소방서장은 이 사고 났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뛰고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사후에도 가장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근데 소방서장 입건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아, 경찰이 책임 분산하려고 물귀신 작전하는 것 같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순차적으로 일선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던데요. 그 사고 네, 나기 그 직전에 경찰, 말인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직전과 또 사고가 이뤄지고 나서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이가 있어요. 그 안보고 사안은 중앙이 컨트롤 타워예요. 근데 안전 사안은 그 지방이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쉽게 얘기하면은 안전 관련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CCTV 상황판이 쫙 있어요. 구청별로 있어요. 뭐 제 지역구가 해운대잖아요. 해운대 구청 지안과 1층에 가면 해운대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움직이는 거 다 봐요. 그 정도로 꼼꼼히 볼 수 있는 CCTV가 있는데 그건 구청에만 있어요. 부산시도 못 보고요. 행안부도 못 보고 대통령실도 못 봐요. 하지만 서해에서 총 쏘고 포 쏘고 지금 싸우잖아요. 국지전이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해군사령부가 보고요. 합참이 보고요. 대통령실에서도 봐요. 그 이제 대통령 벙커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현장을 CCTV로 직접 보면서 지금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격 지시를 내릴 수가 있어요. 국구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안보 관련 사안은 중앙이 컨트롤 타워고 1차 책임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런 안전, 재난 참사는 기초단체가 1차 책임이에요. 단, 이제 서울시는 언제 등장하냐. 여러 구에 걸쳐 있어서 행사가 있을 때. 이때는 서울시가 책임이죠. 그래서 딱 안보 중앙, 이제 안전, 지방. 근데 이제 문제는 여론이 이 1차적 책임을 기초단체가 지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도 굉장히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은 중앙정부의 어떤 책임을 물어야만 되는 식으로 여론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되는 관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이 기초단체라 그러면 사실 가장 제 개인적 생각에는 가장 큰 책임자는 용산구청장이에요. 이상민 장관 그 폼나게 사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내고 싶지 않겠냐라는 발언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되나요? 장관은 물론 네. 본인은 인터뷰인지 모르고 그냥 얘기했는데 말실수를 한 건데 그분 말실수가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업무적 지휘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현장 지휘권 행안부 장관이 없어요. 특히 이번에 이제 경찰국 만들 때 경찰들이 총 골기해가지고 경찰국 만드는 거 반대를 하고 민주당도 반대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인사재청권 정도만 있지 경찰의 업무지휘 현장지휘권 아예 없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뭐 그 기초단체 CCTV도 아예 없고 근데 문제는 정무적인 책임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챙기고 대변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엄청난 비극 와중에 염장지르는 막 말들을 하고 국민들 화나게 하는 이런 말들을 해. 그런 건 욕도 더 싸고 또 이런 대형 사고가 보고 체계는요? 보고 체계는 이제 업무 지휘 계통으로 보면은 수습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나면 행안부 장관은 사후 수습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예. 지고 사전 예방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구청하고 정치. 경찰이 있는 그런 식으로 개통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장관이나 총리나 이번 이제 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무위원들은 사표 내놓고 일을 해야죠. 자리에 연연해야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이 명단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 희생자 105명. 유가죠.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이 유가족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그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 강한 유감 참담하다. 그거는 인권 범죄예요. 명단 공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 같은 국회의원 공인들은 제 핸드폰 뭐 제 동의도 안 받고 다 공개하고 까고 뭐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제 감수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사적인 분들이고 아마 일부는 뭐 명단 사진 공개 찬성한 분들이 있지만 다수는 원치 않거든요. 근데 이게 공개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분들로 하여금 이제 특히 저 야당 지지자들은 반정부 투쟁을 해라. 대통령에 대해서 좀 그 비판도 하고 어쨌든 자기들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려고 은근히 압박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세게 압박하는 사람도 있고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야 뭐 문자 폭탄이 제가 많이 와본 경우 뭐 10만 건, 20만 건 하루에 그렇게 온 적이 있는데 저는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이라고 보지만 괜찮으세요? 아, 전 이제는 힘든데요. 대처하는 방법을 좀 배웠기 때문에 예. 배터리만 자꾸 하면 됩니다. 배터리가 빨리 닮아서. 저런 일반인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정신적 고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또 찾는다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 왜냐하면 사진까지 공개를 하려고 하면 요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사진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럼 본인 동의 없이 이름 가지고 사진까지 공개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럼 이 사람 누구냐 또 찾을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사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갔는지. 그럼 이런 왜 갔는지 또 뭐 네티즌 수사대 해가지고 뭐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이 선을 넘어서 본인의 개인 사생활, 인격 또 여러 가지 억측들 이런 인신공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정말 저는 명단 공개한 사람들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매체의 입장은 얼굴 사진은 물론 나이를 비롯한 다른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없이 이름만 기재해 희생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다만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한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 이런 얘기는 이름만 있습니다. 이름만 공개해도 희귀성이나 좀 특이한 이름은 보면은 알 수도, 예, 알 수도 있죠. 또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제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경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일부 매체, 진보 매체에서 이제 명단 공개를 했고 또 민주당은 일단 뭐 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플러스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이제 돌입해서 거리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명운동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뭐 서명 받는 것보다는 윤석열 퇴진 집회를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주말에 저 용산에도 한번 이태원에도 한번 가보고 시내 한번 다녔는데 뭐 차들도 못 다니고 꽉 막혀가지고 전부 다 윤석열 퇴진 이제 구호 꺼내들고 시위하고 있고 근데 그 전에 좀 우리 당이 좀 제할 바를 못하고 있다. 지금 어쨌든 당이 민심을 위로하고 수습하고 또 국민들을 통합할 적극적인 조치들을 지금 좀 의견들을 모아내고 발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이 하는 거는 경찰 수사 지켜보자 이 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럼 국정조사 하지 말자 그럼 다른 대안을 내놓든지 다른 뭐 민심 수습 대안 어젠다가 하나도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 경찰들이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과부하가 걸려서 지휘부가 소화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경찰 너무 지금 공룡 같은 경찰이 됐기 때문에 좀 개혁이 필요하다. 경찰 개혁 어젠다를 꺼내든지 이것도 아니고 뭐 보상이나 배상이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특별법을 발의해서 이분들 좀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특위 형식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는 당이 뭐 그냥 가만히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구경꾼 역할을 하는 이게는 너무 안타깝고 저 이건 쓴소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수용 불가 만장일치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뭐 하 의원님, 권 의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들도 계셨던 거야?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이름을 명단 공개 지금 반대놓고 일괄 반대가 그 틀린 용어죠. 네, 네. 그렇죠.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라고. 일괄이. 아 왜냐하면 의원들이 그렇거든요. 좀 지도부랑 반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다가
당에서 한번 모여가지고 다수 의견이 모아지면 그다음부터는 좀 그 어느 정도 양해하고 공개적인 목소리를 좀 자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수지만 어쨌든 당론 비슷하게 모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조금 뭐 자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다고 사실 왜곡을 하면 안 되죠. 만장일치가 아닌데.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 프놈펜 병원 방문한 것 가지고도 언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발언이 좀 있었던 맞아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는 이슈메이커가 됐잖아요. 제목처럼. 대통령보다도 어떻게 보면 언론의 주목을 더. 저거 띕시다. 더 받고 있는데. 아, 근데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뭐 그렇게 책 잡을 게 있나 싶은데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가 딱 제목을 보고 아, 그래서 딱 보니까 빈곤 포르노지만 그쪽에 빈곤 가정 그 병원인가요? 가서 예. 어린애들 이제 보살피고 돌보고 뭐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수준 이하에 좀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있고 그건 민주당에서 조치를 해야 하죠. 사실 우리 당에서도 얼마 전에 뭐 발언 실수했다고 6개월 징계 때리고 이준석 대표도 그 뭡니까 그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아, 뭐 카더라 이야기를 가지고 뭐 1년인가 1년 6개월 그 당원 자격 정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당 대표도 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런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해도 잘 안 되고 이런 좀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당에서 징계를 해야죠. 근데 지금 뭐 1년 아까 우리가 그 이 추락 발언 뭐 본인은 그 실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러고 뭐 지금 그 사진 문제라든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전 뭐 정치권 사람이 아니니까 이 감정의 대립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이 참사 가장 중요한 게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런 접근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게 뭐냐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우리 사회에 남은 거는 반목과 분열이었거든요. 서로 증오만 높아지고 그래서 이게 증오와 분열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세력들은 명확히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리고 치유와 통합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우리 당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대형 사고가 있으면 명백히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 방향을 알려주고 그럼 서로 국민들은 그렇게 갔어요. 처음에 국가 애도 기간이 일주일 정해졌다고 했을 때 굉장히 경건했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치유하고 화합과 통합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근데 정치권이 이걸 너무 잘못 이끌고 있는 거죠. 사실 이번 사고는요, 원인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인파가 해운대에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면 딱 매뉴얼이 있어요. 구청장과 경찰서장이 적어 하루 이틀 전에 안전대책회의를 하고 안전계획을 세우고 그 당일날은 실시간으로 계속 현장을 가보면서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용산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용산에서 손을 놓고 있을 때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용산뿐만 아니라 2선 방어, 3선 방어 이런 다중 방어 예방 장치를 보완하는 정도 시스템이 있지. 시스템 보완은 필요하지만 시스템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파가 많은데 다 사고 나게요. 다 잘 지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여의도에도 그 불꽃축제 100만 그 잘했어요. 그 도로 교통 통제하고 차 못 다니게 하고 지하철 못 서게 하고 심지어 저는 요즘 따릉이 자주 타고 다니는데 따릉이도 못 다니게 했어요. 사람들 번잡하다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다친 사람 하나 없거든요. 때문에 이번 용산 사고는 굉장히 원인도 단순하고 재발 방지 이것도 단순해요.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복잡한 건 우리들 마음이고 그 마음을 증오, 반목, 질시 이렇게 몰아가는 세력이고 정치권이죠. 아까 신부 같은 사람.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대한 해법은 올바른 리더십이죠. 리더십이죠. 강한 리더십이고 정부의 리더십이고 여당의 리더십인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여당은 지금 구경꾼이 돼 있고 정부는 좀 준비가 미흡한 분들이 자꾸 발언 실수해가지고 국민들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안전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고하게 리더십을 보여주고 여당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만들어라 이런 독려를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리더십, 올바른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차기 리더십, 국민의힘의 차기 리더십에 대해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음 당대표 말이죠. 네. 근데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요. 근데 뭐 빨리 한다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도 아니요, 나왔던데. 빨라도 3월 얘기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 5, 6월은 너무 늦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요.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네. 이제 4월에는 또 뭐 보궐선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려면 4월 전에 하거나 예. 4월 후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4월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당대표 이야기는 한 두 달 전쯤 하는 왜냐면 그때 가봐야 후보군도 좀 윤곽이 드러나고 지금은 나온다고 하는 사람 있긴 하지만은 직전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좀 평하기가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여론조사로 제일 잘 나오는 분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예. 예. 그 유승민 예. 전 의원. 예. 여론조사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물론 당원들한테는 별로 예. 얼마나 득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명확해지는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대통령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면 하지만.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대통령한테 쓴소리 편하게 하거든요. 뭐 편하게 안 되시겠지만 저는 하려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당에 있고 근데 너무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실 눈치만 본다. 그리고 당에서 주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어젠다를 주도할 수 있고 그걸 또 이제 정부 쪽에 넘겨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요. 홍준표 시장이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총선 후에 과객들이 들어와서 과객이 주인 행세를 한다. 이 과정에서 당의 정체성이 훼손됐다고 하면서 얼치기 좌파들이 중도부수 운운하면서 이 당의 빌부터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은 이제 용납하지 못한다면서 잡동사니는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은 이제 홍준표 시장하고 김근식 당협위원장과 네. MBC 문제를 맨 처음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약간 트럼프 형 내는 것 같아요. 누가요? 트럼프. 홍준표 시장님이.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이 자기 이미지를 약간 스트롱맨. 트럼프 인기 있을 때. 근데 그게 미국 그 중간선거 전에 한 발언이잖아요. 네. 아마 중간선거 결과 보고 아 뜨거했을 거예요. 그분이 또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또 태세 전환할 겁니다. 왜냐면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공화당이 이제 석권하지 못한 이유가 민주당이 선전했죠. 민주당이 예. 상당히 선전했잖아요. 예. 올해는 공화당이 다 이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공화당이 패배한 건데 그 패배의 주된 책임자가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가 광적이지만 좁잖아요. 우리 지지율 하면 중도층이 지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트럼프가 미는 사람은 안 찍은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찍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이 이겼고 그래서 아까 이제 트럼프의 노선이라는 게 순수 강경 보수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기회주의자는 가라, 중도는 가라 뭐 이런 지금 딱 그 홍준표 대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국 중간선거 보고 아마 이분이 이 시대가 그렇게 안 가는 모양이다. 근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보수 순여주의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파렴치한 기회주의자들을 이제 정리하자는 거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뭐 이렇게 보수만 강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홍준표 대표한테 좀 안 맞는 게 과객들이라 근데 본인도 탈당했다가 들어왔잖아요. 총선 때 탈당했다가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떨어질까 봐 뭐 겁나서 안 왔겠죠. 붙을 자신 있으면 왜 안 왔겠습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새가 많이 몰릴 수 있는 그 경남에서 대구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당이라는 곳이 새로운 피로 계속 수혈을 해야 되고 이제 속된 말로 잡동산이고 정치적인 용어로는 다원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 내에서도 세력 교체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리더십이 뭐 하다가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세력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세력이 존재해야만 건강한 당인데 1인 지배 정당이 망하는 이유가 북한은 그냥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안 바뀌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정당에도 노동당이 영국 노동당이 그랬어요. 우리 저 교수님 신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영국 노동당이 강경파인데 당원들한테만 투표권을 주니까 당원들은 강경파들이 주로 당원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인기가 없는데 민심은 안 좋은데 당심은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계속 지고 영국 보수당이 못하는데도 계속 장기집권 하는 거예요. 우리 당도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이 당원 100%거든요.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되려면 당원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럼 강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죠. 그래서 항상 당심과 민심을 좀 균형 있게 반영하는 제대로 가야 되고 민심을 제대로 당에서 반영해 내려면 당에서도 최소한의 다원성은 존재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제 소신은 다수결로 당론이 모아지면 그때는 당론을 존중해주는 좀 지켜보는 저는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 지도부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당론이 모아지기 전까지는 당 내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뭐 정부 특히 정부에서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쓴소리를 했고. 알겠습니다. 아유, 뭐 시간이 요새는, 너무 빨리 예, 가서. 아, 금방 갔어요. 진짜 금방 갔어요. 이게 뭐 괜히.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네, 정말 그렇게 느껴지네요. 겉으로 그냥 도는 말이 아니라 진짜 금방 갔어요. 워낙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아, 네. 예, 그리고 네. 이 정곡을 찌르고 간단 명료하고 두 가지. 이게 진짜 정치인의 스피치법으로는 아주 장점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가지고 오늘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났는데 저는 정치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회적 갈등을 정치라는 링 위에 올려놔서 규칙과 룰 있게 싸우는 게 정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한도를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많은데. 페어플레이를.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페어플레이, 품격 있는 플레이. 그러니까 약간 더티하고 좀 암수를 쓰는 것 같고 뒤통수 때리는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싫어. 근데 이런 때일수록 또 하 의원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균형추의 역할을 좀 잘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간 정말 빨리 갔습니다. 시간 빨리 간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만큼 이슈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때로는 이슈가 많은 것이 다이내믹하다는 의미에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슈가 우리나라처럼 너무 그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이슈들도 터진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정치가 제 궤도를 좀 오르는 날 뭐 기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바랄 수밖에 없겠죠. 예. 함께 바라보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